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태백산맥 55회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태백산맥을 눈으로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낭독이 훨씬 더 작가의 의도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백산맥은 60회로 마무리에 지을 예정이었는데 계획대로 딱 맞게 60회로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이 9권의 책을 끝내고 10권째 책을 열었습니다. 10권째 책장을 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요.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가슴이 벅찹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1시간 20분에서 30분이지만 저는 4-5시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눈도 많이 건조해지고 목도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올렸기 때문에 아마 듣기에도 바쁘셨을 겁니다. 혹시 귀에서 피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엇이든 하나를 완성하려면 불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댓글로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태백산맥 55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리산의 10월은 가을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있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가을빛으로 흥건하게 물들어 있었다. 잎이 작고 얇은 나무들부터 색가리를 하기 시작하여 잎이 크고 두꺼운 나무들까지 가을로 치장하고 있었다. 분홍, 주황, 노랑, 빨강, 나무에 따라 그 색깔은 가지가지로 물들어 산을 뒤덮고 있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숲을 이루었어도 녹음은 자연스럽게 조화되었듯이 그 나무들이 단풍 들어 온갖 색깔들로 변해도 그 다양한 채색들은 또 그지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봄이 늦어 철쭉을 6월 초순에나 피워내는 지리산은 가을은 또 유난스레 빨라 10월이면 단풍 들지 않은 나무가 없었다. 다만 바늘잎을 가진 침엽수들만이 둔감하게 초록빛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흐드러지고 자지러지지 않은 데가 없었지만 피아꿀은 특히나 유별났다. 피아꿀에는 금방 뿌려놓은 핏빛 같은 선홍의 단풍들이 다른 골짜기에 비해 유독 많았다. 그 새빨간 단풍들은 계곡의 물까지 붉게 물들였다. 주황빛이나 주홍빛의 단풍들 사이에서 핏빛 선연한 그 단풍들은 숱하게 붉은 벼처럼 싱싱하게 돋아보였다. 피아꿀을 단풍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지리산 10경 중에 하나로 끼이게 한 그 나무는 바로 단풍나무였다. 피아꿀에는 단풍나무가 다른 계곡에보다 많아 단풍이 빨리 들면서도 그 곱기가 빼어나 다른 계곡을 앞지르고 있었다. 피아꿀 단풍이 그리도 핏빛으로 고운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고 했다. 먼 옛날로부터 그 골짜기에서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도는 말은 영국사 아래서부터 섬진강 얼음까지 물줄기를 따라가며 양쪽 비탈에 일구어낸 다랑이 논마저 바깥세상 지주들에게 빼앗기고 굶어 죽은 원혼들이 그렇게 환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람이듯 떠돌며 전해져 오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해룡은 화엄사골과 문수리골을 거쳐 마지막으로 비아골로 파고들었다. 이동병력의 안전대피를 위해 세 골짜기에 분산시키고 있었다. 세 골짜기에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전남 도당에는 구례군당을 바탕으로 한 지리산 지구가 새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저 아래가 삼흥소구만이라. 구례군당의 선요원이 걸음을 늦추며 아래쪽을 손가락질했다. 알겠소. 5, 6년 전이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소. 이해룡은 눈에 익은 삼흥소와 그 언저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모니라, 산인께라. 선요원이 가볍게 대꾸하며 이해룡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마 그런 것 같소. 이해룡은 옛 기억과 함께 물큰 풍겨오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아련한 추억의 냄새 속에는 염상진 선배의 냄새도 섞여 있었다. 적색 농민운동 추모자들 검거와 학병을 피해 염상진과 지리산 생활을 하면서 이맘때쯤이면 땅꾼 노릇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뱀잡기는 단순한 재미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지리산 독사는 정력이나 보신에 더없이 좋은 특효약이라고 옛날부터 소문이 나 있었고 뱀은 가을뱀이라야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 또한 널리 퍼져있는 상식이었다. 그래서 나뭇잎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9월부터 된서리가 내리기 직전인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은 뱀값이 최고로 오르는 철이었다. 그건 자신들이 월동 준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어째 이러고 서 있어? 질 까먹어 불었어? 하대치가 예룡의 옆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아, 하동무, 이 골짜기가 전부 비아골이오. 다 온 겁니다. 이해룡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하대치를 반갑게 대했다. 잉, 나도 그럴란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야 있기는 있었소. 비아골, 참말로 단풍이 오지고 오지요잉. 하대치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숨을 있는껏 들이켰다. 너무 강행군을 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좋겠소. 그리여야 할 것이오. 비무장돌이야 산타는 것이 무장돌보담 서툴른께로. 하대치는 골짜기의 위아래를 휘둘러보며 대꾸했다. 그는 말로만 들어왔던 피아골과 그 이름난 단풍을 함께 눈에 담고 있었다. 여기 도착하는 부대별로 휴식을 취하게 하도록. 이해룡은 연락병에게 명령을 내렸다. 참말로 소문대로 단풍도 기맥히고 저 바오땡이 돌에 물소리도 기맥히오. 우리도 쩔로 가 자리 잡고 담배나 한 대서 꼬실립시다. 하대치의 들뜬 듯한 목소리였다. 경치가 볼만합니까? 이해룡이 하대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 따라 그의 왼쪽 볼에 길게 팬 번들번들한 흉터가 이상스러운 모양으로 구겨졌다. 말해 뭐었소? 지리산이 요리 끝도 한도 없이 크고 또 골고리 요리 풍광 기맥힌 것에 맘도 눈도 다 놀래 불었소. 하대치는 비탈을 걸어내려가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었다. 하동무, 그렇게 놀라고만 갈 것이 아니라 지리산에 온 기념으로 비아골 독사나 몇 마리 잡아먹고 가도록 하시오. 비아물? 하대치가 목청을 높이며 우뚝 멈춰섰다. 아니, 왜 그리 놀라시오? 뱀고기 못 먹소? 왔다, 그런 징상시런 소리 허들마시오? 하대치가 상을 찡그리며 팔을 내저었다. 아니, 뭐가 징그럽다고 그러는 거요? 뱀이 정력에 좋고 보신에 좋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일삼아 비싼 돈 써가며 뱀 사들이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요? 아이고 매, 그런 놈들이나 비암 많이 처먹고 색질 시게 여감서 오래 살아보라고 허시오. 나야 싫은께로. 하동무, 뱀장어도 안 먹소? 뱀장어? 그것이야 묵제라. 이해룡의 말에 하대치는 잠시 멍한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하대치는 곧 반격을 가했다. 아니,
이 동문은 그것이 같다고 말하고 잡은 모양인디 그것이야 생판 달부제라. 뱀장어야 물개기고 비암이야 짐승이요. 뱀도 물에서도 살아요. 알도 물에다 낳고 말이지요. 뱀하고 뱀장어는 대가리와 꼬리만 다를 뿐이지 몸뚱이는 다 똑같아요. 뱀이나 뱀장어나 대가리는 안 먹는 거니까 뱀을 먹으나 뱀장어를 먹으나 다 똑같다 그겁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염둥지의 말입니다. 염둥지? 그러면 염둥지가 비암을 먹는다 그것이요? 하대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요. 아주 잘 먹지요. 나도 뱀고기 먹는 걸 염둥지한테 배웠으니까요. 굽지도 않고 생으로 먹는 맛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해룡은 하대치를 빤히 쳐다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 점잖은 염동지가 비암을 생짜로 먹는다고라? 예끼 거짓말 마시오. 나가 그리 오래 매시고 댕김스롱도 한 번도 비암 잡아먹는 걸 못 본 일이 없소. 염동지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그런 태극는 소리 들으면 화낼 것이오. 하대치는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완강하게 말했다. 허허, 남대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다투면 누가 이기는지 알지요? 5, 6년 전에 나하고 이 지리산에서 살 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독사를 100마리, 아니 100마리는 너무 많고 아마 50마리씩은 넘게 잡아먹었을 것이요?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지구로 돌아가서 하동무가 염동재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이해룡은 느물거리고 웃으며 말했고 하대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표정이면서도 막상 아무 말도 내놓지 못한 채 걸음만 떼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물가에 다다랐다. 해맑은 물줄기가 넓은 폭을 이루며 거침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그 위에 실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낙엽들도 많았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개울바닥이 유리병 속처럼 환히 들여다보였다. 여기 앉읍시다. 이해룡이 먼저 바위에 걸터앉으며 하동무, 이건 농담이 아닌데 말이오. 가을뱀은 겨울잠 준비를 하느라고 살도 많이 오르고 기름도 많이 쪄서 영양이 아주 좋으니까 몇 마리 먹도록 해봐요. 실은 대회에 나가자면 기운을 돋아야 할 게 아니겠소? 기운을 돋우자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당장 구하기 쉽고 몸에 좋기로는 뱀밖에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사뭇 진지해져 있었다. 하이쿠메, 그런 말 마시오. 실험을 첫 판에 저도 좀 깨. 그 징언 비암은 못 묶었소? 하대치는 질색을 하며 물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상체를 기울여 엎드리더니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먹을 때 울리는 소리와 물 넘어가는 소리가 시원스러웠다. 그런 하대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참 사람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뱀 잡아먹는 것쯤 예사로 할 줄 알았던 저 사람이 그리도 끔찍스러워하다니 이해룡은 생각하고 있었다. 하대치는 두 가지 일을 해내기 위해 잠시 지리산에 온 것이었다. 비무장들의 이동을 그의 무장부대가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10월 혁명 기념 씨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두 번째였다. 그러나 하대치로서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개인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씨름 대회에서 이현상 선생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씨름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선뜻 응했는지도 몰랐다. 비무장 대원들은 계곡의 물가에 차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물가에 앉자마자 하나같이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든 모습들로 물을 마셔대고는 했다. 물을 양껏 마신 다음에야 그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경치의 아름다움에 서로 감탄을 나누었다. 어따, 간댕이가 얼어붙으려고 허네왜? 물을 다 마신 하대치가 몸을 일으키며 입술을 훔치고는 저 시원한 물에다가 무등산 수박 한 댕이를 푸 잠궜다가 쪼개 먹으면 신선이 따로 없겠다. 그는 짭짭 입맛을 다시며 담배 쌈지를 꺼냈다. 허, 빨치산 팔자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그만하시오. 빨치산 팔자에 어울리는 건 독이 탱탱하게 오른 뱀이나 잡아먹는 것뿐이요. 이해룡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대치를 연눈질하고 있었다. 이 동무가 그리 비암 잡아먹는 타령하다가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잠게도 못 간 잠재를 다 물어뜯길 것이요.
하대치가 담배를 말며 퉁명술에 냈소 말이었다. 하하, 하동무가 왜 뱀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인자 알았소. 뱀을 죽이면 그 짝이 밤에 찾아와서 그곳을 물어 복수하고 뱀을 꼬리까지 다 안 죽이면 밤중에 이슬을 맞고 되살아나 꼭 복수를 하고 만다는 어릴 적에 들은 얘기 때문이군요. 유물론자가 그런 미신을 믿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소? 빨치산한테 뱀은 뭔가 하면 말이오. 한 끼 밥이고 양식이오. 하대치는 이해룡의 탄력이 넘치는 말을 못 들은 척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그런 하대치를 보고 이해룡은 짓궂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동무 기다리시오. 이따가 내가 몇 마리 잡아다가 맛을 배드릴 테니까 생으로 먹는 게 징그러우면 구워서 먹는 방법도 있어. 구워서 먹으면 기름이 지글지글한 게 그 구수한 맛이 뱀장어 뺨칩니다. 아이고 매, 나 싸게 지리산 떠야 쓰겄소. 얼굴을 찡그린 하대치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예룡도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왼쪽 옆구리의 혁대 사이에 찔러놓고 있던 막대기를 뽑아 손바닥을 딱딱딱 때렸다. 그 소리는 유난히 맑고 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어디에 있었던지 연락병이 그의 앞에 금방 나타났다. 대대장과 중대장들 곧 집합시키도록. 이해룡은 또 막대기로 손바닥을 딱 치며 명령했다. 야, 된 게 오겠구만요. 고수 경례를 붙인 연락병이 황급히 돌아섰다. 이해룡이 들고 있는 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다. 팔 길이 반만한 그것은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서 서로 맞대어 손가락 3개 정도를 합한 넓이가 되도록 삼끈으로 엮어 묶은 죽도였다. 검도 솜씨가 남다른 그가 총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몸에서 떼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것의 쓰임새는 다양했다. 호신용 무기였고 주의봉이었고 작전 지식이었으며 연락병 호출기였다. 연락병의 전가를 받은 간부들이 서둘러 모여들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 피아골에 도착했습니다. 부대를 인솔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강행군을 한 데다가 시간도 늦었으니 트는 내일부터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대별로 저녁밥을 하는 동시에 야영하기 적당한 장소들을 찾도록 하시오. 또한 아직 별 위험은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무장대가 보초를 철저히 서도록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이해룡이 하대치와 농담 반 진담 반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여기가 산 높기로 지자면 어디 짬이오? 하대치가 골짜기를 둘러보며 이해룡에게 물었다. 이 비아굴이 50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쯤 되겠소? 그러면 우선에 안전하기는 허겄는디? 왜 그러시오? 금메라 멋이라 혀얄란가? 지리산을 와서 본게 듣는 것보담 훨씬 크다모고 짚은 산은 산이오. 근께로 묵자것만 있다면 피하기도 좋고 신선 노름도 좋겠는디 묵자것이 없어갖고야 요것도 저것도 낭패가 아니겄냐 하는 생각이 드요. 산이 높아놓게 폴스에 유리 단풍이 왁자하게 들어불고 이리 가자면 삼동도 금세 닥칠 것인디 삼동 나자면 오시고 양석이 문제인디다가 이리 집이 들어앉자면 보투도 얼마나 심이 들겄소? 그의 말이 걱정스러웠다. 예, 도당에서도 그 문제를 제일 걱정했소. 그러나 토벌대들의 수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공격도 치열해지니까 우선 피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소? 굴의 군단과 힘을 합쳐 무슨 수를 쓰든지 이번 겨울을 넘기는 것이 우리 지구가 할 일이오. 어떻게든 겨울만 넘기고 나면 다시 도당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하모니라, 우리 행편이 좋아져서 지리산을 싸게 벗어나가 되야겄지라이. 어른들이 하는 말로 지리산은 명산임스로도 악산이라는 말이 아니스프띠요. 귀경어기로는 명산이라도 반란 일으킨 백성들한테는 악산이라는 말이자라. 옛적부터 들판에서 들고 일어난 백성들은 산으로 피해감수로 싸우고 싸우다가 지리산으로 몰리면 종당에는 끝장나 불었다는 것인디. 우리야 싹 다 지리산으로 쫓기는 것이 아니고 비무장만 임시 변통으로 뒤로 빼는 것인께 달부기야 허재만 그래도 지리산으로 뒤뺀다고 할 적에 마음이 꺽쩍 지근이었고 이리 와서 본께로 마음이 새코로 매짐스로 다 깔아지는 것이 자꾸 어른들 말이 되씹히고 그러요.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리산은 본격적인 투쟁지가 아니라 투쟁의 마지막 장소일 뿐입니다. 지리산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말이요,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적들이 다 알았는디 그곳은 워치 될것 같으요? 글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장 뭐라고 할 수가 없군요. 토벌대들도 병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당분간이야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그 지리산에는 우리 도당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디 그 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소? 글쎄요, 남북은 사령부 병력이야 3,400일 뿐이고 전남 북도당에다가 경남 도당까지 합하면 한 3,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동지 말로는 우리 도당과 경남 도당이 8할쯤 될 거라고 했소. 어쨌거나 지금으로선 최선의 조처를 취한 거니까 좀더 두고 봅시다. 나 보트 나갈 참인데 하동무도 같이 갑시다. 보트요? 뱀 잡으러 가잔 말이오. 와따, 참말로 그놈의 비아미약 질기기도 허요. 혼자 가서 배 터지게 잡아먹고 오시오. 흐흐, 이해룡은 어깨를 들먹거리고 웃으며 돌아섰다. 저녁밥을 마치자 예룡은 다시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모닥불을 피우고 중대별로 1시간 정도씩 오락회를 실시하도록 하시오. 여기 온 대원들은 오늘 밤이 지리산의 첫날 밤이나 마찬가지요. 밤에 불을 못 피운 지도 오래됐으니까 마음껏 모닥불을 피우고 오락회를 즐기도록 하시오. 학습은 내일 낮에 하도록 합시다. 예룡의 이런 지시에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염려를 느꼈다. 그러나 곧 염려를 털어버렸다. 부대의 지휘 책임자는 이해룡이었고 여기는 지리산이었던 것이다. 오락회도 투쟁의 하나인 한 장소가 바뀌었으면 그 장소에 어울리게 오락회를 벌이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아직은 토벌대의 위험이 전혀 없는 지리산에서 마음껏 모닥불을 피워 올리고 오락회를 하는 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풀고 앞으로의 사기를 높이는 데 더없이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의 위협이 없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척척 내리는 이해룡의 과감성을 보며 하태치는 또 그의 변모를 느끼고 있었다. 어둠이 가득 찬 골짜기의 사방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태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달궁골을 향해 피아골을 출발했다. 이동무, 해동되면 만냅시다잉. 하태치가 이해룡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럽시다. 씨름에 꼭 이기도록 하시오. 여기서 이기면 지리산 장사요. 이해룡도 하대치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이 말을 나누고 두 사람의 입은 다물렸다. 그들은 서로를 맞쳐다 보다가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하대치는 돌아섰다. 그의 눈 언저리가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렸다. 이해룡의 눈가에도 경련이 스치고 지나갔다. 선유원을 앞세운 하대치의 부대는 바위 투성이인 험한 피아골을 치올라 임걸령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임걸령 샘터에서 목을 축이고 담배 한 대씩을 말아 피운 그들은 곧장 심원 계곡을 타고 내렸다. 달궁을 처음 본 하대치와 그의 대원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골짜기가 갑자기 확 트여 넓어지면서 눈앞에는 평평한 풀밭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지리산에 들어와 사흘 동안 줄기차게 골짜기들만 넘나들고 오르내리면서 그런 곳을 본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 운동장처럼 넓은 풀밭에는 광목 천막 대여섯 개가 나란히 젖어 있었다. 맑게 흘러가는 물과 넓은 풀밭과 울긋불긋 물든 숲과 나란히 젖은 천막들. 그건 그지없이 평화로운 별천지의 풍경이었다. 옛날 옛적에 여그에 궁궐이 있어서 달궁이라고 헌답디다. 근께 저 풀밭이 궁궐 터였을 것이요. 저그 쳐져 있는 천막은 남북은 사령부 기동부대 것이요. 선요원의 설명이었다. 어머, 이현상 선생님이 저거 계신단 말이제라? 하대치의 긴장된 목소리였다. 하모니라 나가 도착 보고를 하고 올 것인께 쉬고 있으시오. 선요원이 다람쥐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돌들을 타고 개울물을 건너갔다. 하대치는 그때서야 골짜기의 이곳저곳에 모둠모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동무들 편하게 앉아 쉬시오. 하대치는 바위에 걸터앉으며 어제와는 달리 황소를 한번 타볼까 하는 욕심이
슬그머니 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맘에 드는 길을 골라 하룻밤 편안하니 쉬랑마요. 보초야 사령부 기동대가 다 알아서 한다고라. 손 의원의 전갈이었다. 이 손님 대접 지대로 하는구마. 하대치는 흐뭇하게 웃고는 우리 구리군당에 도착했는가 모르겠소? 그는 손 의원에게 좀 알아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어쩌제라? 지가 시방 딴 일을 명령 받았는디라. 되었소. 나가 알아서 허겄소. 우리 여극거정 들고 오니라고 동무 수고가 많았소. 왔다. 빨치산 오래 얻어 본게 보초 안 쓰고 자부는 밤도 생기네. 그런 맛도 있어야 기분 나제. 하몬 오늘 저녁에 우리들 생일잔치시. 대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며 하대치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 김범준이란 사람을 며칠 동안 가까이에서 대하며 염상진이 그 사람을 왜 그리도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대충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잔잔한 웃음이 감도는 얼굴로 하루 종일 가야 말 한마디가 없었고 어쩌다가 아랫사람들이 작전에 대한 것을 물으면 한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다. 고개를 저을 때는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는데 그때도 하는 말은 짤막겠다. 그런데 그 작전 지시가 빈틈없이 들어맞고는 했다. 구례군당은 2시간 남짓 지나 도착했다. 하대치는 허겁지겁 그쪽으로 뛰어갔다. 장군 동지, 인자 오신 게라. 피아골거정 무사원이 이동하고 지 부대는 쪼깐 아까 여기 도착했구만요. 하대치는 거수경례를 붙인 채 보고했다. 아, 하동지 수고하셨소. 김범준이 따스하게 웃으며 경례를 받았다. 인자 푹 쉬시오, 하동무. 김범준의 옆에선 지구사령관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대원 하나를 앞장세워 개월물을 건너갔다. 앞장선 선용원이 가운데 어느 천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장군 동지여고 지구사령 동지께서 오셨구만요. 선 의원이 보초에게 말했다. 보초가 문득 긴장한 얼굴이 되더니 재빨리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드십시오. 키가 큰 김범준은 고개를 약간 구부리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김장군 동지,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굵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김범준을 맞이했다. 김범준은 손을 내미는 50개의 남자가 이현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통 키의 이현상은 약간 올려다보는 눈길이었고 키가 큰 김범준은 약간 내려다보는 눈길이었다. 두 사람은 웃음 띈 얼굴로 한동안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그들 사이에는 조명 같지 않은 어떤 친숙함과 반가움이 오가고 있었다. 김동지의 경력은 대강 전해 듣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잡은 이현상이 나지막하면서도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저야 뭐 적진 속에서 싸우시느라고 이 선생께서 고난 많이 겪었었지요. 아닙니다. 숨어 사느라고 변변히 투정해 본 적이 없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동지라고 불러주십시오. 겸양의 말씀이십니다. 퇴로를 두고 적과 싸우는 것하고 퇴로도 없이 적진 속에서 싸우는 것하고 그 어려움은 비교가 될 수 없는 문제겠지요. 그건 손가로만 따질 성질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김범준의 신중한 말이었다. 예, 그런데 그게 이현상의 미간이 좁혀들며 눈에 힘이 모아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계속되지 않았다. 10월 혁명 기념 씨름대회 날은 더없이 쾌청했다. 맑은 날씨에 산들산들한 바람은 씨름판을 버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가지가지 색깔로 물든 나무숲은 국민학교 운동의 날 펄럭이는 망국기들과 다름이 없었고 누릿누릿 변한 풀밭은 모래밭보다 더 좋은 씨름판이었다. 그리고 풀밭 가장자리에 메어진 황소가 씨름대회의 기분을 한껏 돋아올리고 있었다. 다리 걸어라, 다리! 어, 쪼쪼쪼! 넘겨라, 넘겨! 대원들은 제각기 외치고 손짓해가며 신명을 올리고 있었다. 하대치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위통을 벗고 씨름판으로 나서며 두 팔을 휘둘러댔다.
그의 부대원들이 박수를 쳐대며 소리소리 질렀다. 다섯 판을 별 어려움 없이 이기고 하대치는 여섯 판째에서 결승전에 나서게 되었다. 대장님 꼭 이기시오이. 소가 대장님 보고 웃소. 우리 대장 동지가 빔을 얻으려고. 대원들이 신바람 나서 말들을 다투었다. 하대치는 싫은 판으로 나서며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어깨가 딱 벌어진 최고의 젊디 젊은 얼굴이었다. 나이가 스물이나 됐을까? 허리치기와 다리치기가 눈에 들어오던 대원이었다. 하대치는 두 팔을 벌리며 숨을 양껏 들이켰다. 가슴이 팽창되며 양쪽 옆구리에 힘이 팽팽하게 잡히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을 보기 좋게 매다 꽂고 싶은 전의가 솟구쳐 올렸다. 하대치는 상대방의 다리 삿발을 틀어잡으며 손목을 확 꺾었다. 손목이 느껴지는 상대방의 힘이 제법 짱짱했다. 힘을 써볼 만한 상대라는 느낌이 들었다. 삽화잡기가 끝나고 서로의 힘을 어깨로 받치며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대치는 그때 약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힘이 자신의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묘한 달력을 지닌 그 힘에서 하대치는 문득 자신의 그만한 나이대를 떠올렸다. 기운이 펄펄했던 만큼 이기고 싶은 기도 펄펄했던 나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가해왔다. 들어치기 같으면서 허리치기로 들어왔다. 하대치는 상대방의 삿발을 확 끌어당기면서 허리로 뒤로 뺐다. 상대방이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하대치는 다리 걸기로 공격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운은 예사가 아니었다. 분명 다리가 감겼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큰 몸집으로 누르고 들었다. 다리를 감은 채 눌리면서 밀리다가는 볼품없이 주저앉게 될 것이었다. 하대치는 다리를 풀면서 허리치기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의 중심을 뒤로 빼며 다리를 풀었다. 그 순간이었다. 상대방이 엎어치기로 들어왔다. 하대치는 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면서 하먼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은 기운이 이겨야 술리제 하는 생각과 함께 하대치는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순간에 골짜기와 사람들과 하늘이 빙그르르 뒤집히는 것을 보며 하대치는 풀밭에 쿵 나가 떨어졌다. 어느 때 없이 큰 함성이 터져 올랐다. 풀밭에 주저앉은 하대치는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올려다보며 팔을 뻗쳤다. 얼굴이 상기된 젊은이가 하대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켰다. 그 모습을 보며 대원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다시 터져 올랐다. 동무 기운 참 씨요. 투쟁 잘 허시오이. 하대치가 젊은 대원의 어깨를 두들겼다. 야 상한 데는 없는교? 젊은 대원이 고개를 굽벅했다. 대장님 아실아실 했는디요이. 왔다 수고하셨구만이라. 참말로 황수 내주기는 아까운디요. 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하대치를 맞이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씨요. 젊은 기운에 기술할라 존께 나가 지는 것이야 당연지사요. 하대치의 구김살 없는 말이었다. 젊은 장사에게 소가 상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 소는 오늘의 잔치를 위해 곧 잡게 되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잡이에 지난날 백정 노릇을 했던 대원들이 자진해서 나선 것은 물론이었다. 가는 몰라도 붕아리야 우리 대장님 자진께 나도 나서야 쓰겄소. 천전바구가 그들 사이에 끼려고 나서며 한 말이었다. 부대마다 소고기가 나눠졌다. 고기를 굽고 끓이는 냄새가 달군 골짜기에 진동했다. 대원들의 흥겨운 웃음소리와 정다운 이야기들이 오가며 푸짐한 점심이 준비되고 있었다. 천전바구는 정말로 축 늘어진 소불화를 가져와 한바탕 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락회였다. 오락회는 씨름대회 못지않게 모든 대원들을 흥겹고 즐겁게 만들었다. 여성 대원들이 참여한 까닭인지도 몰랐다. 문화공작대가 이끌어가는 오락회는 다채롭고도 성대했다. 단막극 노래, 집단춤, 개인장기 등으로 엮어지면서 흥겨움이 넘쳐났다. 해가 지면서 오락회가 막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순서는 빨치산의 노래 합창이었다. 부사령 동지 요거 드시시오. 강대진 소년이 불쑥 내민 것은 홍시 안개였다.
난 됐소. 강동무가 먹으시오. 염상진은 두 손을 받쳐 올린 여인 손바닥 위에 놓인 빨간 홍시가 가슴을 쳐오는 것을 느꼈다. 지컷은 요쪽 꾀비에 또 있구만이라. 강대진 소녀는 반대쪽 주머니를 눈길로 가리켰다. 염상진은 홍시를 받아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 어디 써놨소? 접선 끝내고 오다가 난고에서 닦구만이라. 강대진 소년이 마주 앉으며 침을 꿀떡 삼켰다. 강동무, 이게 다 인민의 것인데 마음대로 나무에서 딴 거요? 염상진은 웃으면서 물었다. 아니구만이라. 집들은 다 불타 불고 감나무 한나 서 있고 썼구만이라. 거기가 개들이 자주 댕기는 골목인디 지가 감을 안 따먹으면 개들이 따먹을 것인디요? 아, 잘했소. 그랬으면 더 많이 따오지 그랬소. 감이 꼭대기에만 몇 개 달렸어서 요것도 포도시 따꾸만이라. 하하, 누가 다 따가고 남긴 까치밥을 따왔다 그 말이요? 아, 참 애썼소. 어서 먹읍시다.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기에 마련인 홍시의 속살을 넘기지 못한 채 염상진은 강대진 소년을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소년은 산에서 설을 쇠었으니까 이제 17살이었다. 그런데 워낙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몸집이 나이에 비해 작고 강팔랐다. 그래서 더 어려 보였다. 염상진은 강대진 소년을 남달리 아끼고 있었다. 나이가 어린 것에 비해 아주 총명했고 몸이 왜소한 것에 비해 강단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는 열약병의 몫을 어른이 무색하도록 야무지게 해내고 있었다. 김범준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강소귀였다. 소귀는 대장정을 치른 중국 공산당의 홍군 안에 있었던 소년병들의 지칭이었다. 강대진 소년은 홍시에 꼭지에 묻은 것까지 깨끗하게 핥아먹고는 입맛을 맛있게 다셨다. 강동무, 고단하지 않소? 아니구만이라. 어디 또 갈 데 있는 게라? 그렇소. 백화산 쪽으로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소. 하모니라. 이 강속이 다리는 백분을 왔다리 갔다리 해도 안 아프구만이라. 당장 뜰게라. 시간은 넉넉하지만 힘이 덜 들게 그러는 게 좋겠소. 장소는 여우고기 아래 그대로인 게라. 암호는 육자 맞추기로 이쪽이 두 번, 저쪽이 네 번이요. 염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두알 하나를 내밀었다. 그 속에는 지령문이 들어있었다. 육자 맞추기 암호란 접선 장소에서 서로가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도두를 두들기거나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합해서 6시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핑! 댕게 오겠구만이라. 강동무, 항시 조심하시오. 염상진은 절도 있게 격례를 받았다. 강대진 소녀는 잽싸게 틀을 벗어났다. 염상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후방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두꺼운 겨울옷을 구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원에서 기관차가 전복된 것은 10월 16일이었다. 그건 빨치산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 하필이면 전투경찰사령부가 있는 남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양쪽의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깎여버린 반면에 빨치산들에게는 새로운 전술 전개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태식의 부대 돌격조는 어둠 속의 산길을 헤쳐가고 있었다. 이태식이 직접 이끌고 있는 돌격조는 자그마치 20명이었다. 그 속에 강경에도 물론 끼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극성스러울 만큼 투쟁력을 발휘해 결국 대장 이태석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비탈을 밟고 걷던 그들은 들판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아래로 바꾸기 시작했다. 앞장선 이태식은 벌써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을 훤히 보고 있었다. 삼비탈을 다 내려선 그들은 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쪼그려 앉았다. 이태식이 머물러 있는 지점은 철길과 최단거리가 되는 곳이었다. 뒤로 전달, 10보 간격, 신속이동. 이태식은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만일의 잠복 공격에 대비해 10보 간격을 유지시켰다. 잠복 공격은 을의 난사를 하게 마련인데 간격을 충분히 띄우지 않고 촘촘히 섰다가는 한 총알에 두 사람이 꿰미 죽음을 당할 위험도 있었던 것이다.
앞을 응시한 이 대식은 몸을 바싹 낮추고 돌진을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한 사람씩 간격을 유지하며 뛰기 시작했다. 강경이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눈길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가 문득 한 곳에 눈길이 멈춰졌다. 어둠 속에 시퍼런 불빛 두 개가 동그랗게 떠 있었다. 흰빛이 서린 그 시퍼런 빛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꺼져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총을 더 힘껏 붙들며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 이태식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빛은 이태식의 눈이 내쏘고 있는 안광이었던 것이다. 옆으로 전달, 강경희 동무 대장 옆으로 이동. 이태식은 다급하게 속삭였다. 대장님, 부르셨는게라? 강경희의 속삭이는 입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아까 저 다리 돌이 몇 개라고였소? 여덟 개라. 새로 씹으시오. 아홉 개구만이라? 맞이요. 아홉 개요. 어찌된 일인께라? 날이 조몸시로 한나가 더 늘어난 것이요. 어찌서라? 누가 저 묵은 돌을 실답지 않게 그렸을께라? 개돌이요. 저거 아홉 개 중에 어떤 것이 새로 놓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디 그것을 불봤다 하면 영축 없이 죽소. 그 밑에는 주례가 장치돼 있은께. 강경이는 그 처음 듣는 말에 소름이 끼쳤다. 글먼 우리가 역으로 올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인게라? 그것이 아니오. 개들은 우리가 댕길만한 뒤다가 날이 저물면 지뢰를 장치였다가는 날이 새면 떼내고 밤에는 또 장치하고 하는 것이오. 워메 징해라. 그러다가 죄 없는 인민들이 볼바 죽으면 어쩌라고라? 걱정도 발자요. 지뢰 볼바 죽으면 다 공비의 빨갱이고 개들이야 전과를 올리는 것 아니겠소? 글먼 여기 어디 잠복이 있는 것 아니겠소? 잠복이야 저 지뢰한테 맡긴 것 아니겠소? 이태식의 되물음에 강경이는 새로운 깨달음에 부딪혔다. 물건 건네야 쓰겄은께 동무자리로 가시오. 이태식의 말을 듣고 강경이는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말과 투쟁 경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옆으로 전달, 우측 방향으로 이동. 이태식은 지시를 내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지시가 뒤에까지 전달되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귀는 개울 쪽으로 열려 있었다. 이태식은 물소리가 줄줄거리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뒤로 전달, 물을 걷는다. 지시를 보낸 이태식은 발을 물속에 넣었다. 물은 장단지 바로 아래까지 찼다. 생각보다 차가운 물의 냉기가 섬뜩하게 다리를 타고 올라 가슴에까지 뻗쳤다. 왔다매 폴새 물속은 겨울이시? 이태식은 푸들 어깨를 떨며 생각했다. 그는 그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빨치산에게 겨울은 또 하나의 적이었다. 토벌대는 싸워서 이길 수나 있는 적이었지만 겨울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적이었다. 거기다가 토벌대가 겨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겨울은 점점 더 무서운 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지금부터 멀리런 철길을 한 동가리만 띠내뿌는 것이오. 근께 2조는 오른편 짝을 맞고 3조는 왼편 짝을 맡으시오. 그리고 4조는 침묵에 베낀 못을 빼내시오. 1조는 경계를 쓸 것인께 빠르게 하고 소리 안 나게 하시오. 조장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태식은 주먹만한 돌 두 개를 집어 철뚝 너머로 던졌다. 저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이태식은 옆에 부하를 툭 치며 철길로 오르라는 신호를 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별로 철길 한 매듭을 떼내는 작업에 매달렸다. 공군은 군당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업은 그다지 쉽지 않았다. 우선 공구 다루는 것이 서툴렀고 나사마다 녹이 쓸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지만 전혀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었다.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움찔움찔 놀랐다. 어둠에 잠긴 깊은 정적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는 유난히 예리하게 퍼지고는 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이태식은 초조하게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대장님, 다 끝냈구만이라? 강경희가 이태식 옆으로 다가서며 숨가쁘게 말했다. 이, 잘했소. 저 똥가리를 어쩔게라? 저것을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엿사 먹을 수도 없은께 쪼깐 심이 들더라도 저 개울거정 들어다가 물속에 처박아 푸는 것이 어쩌겠소? 그러제라
나사하고 못들도 그리하는 것이 좋겠는디라. 하몬, 하몬. 이태식의 작은 목소리가 만족스러웠다. 그들 모두는 긴 레일 한 토막을 낑낑대며 개울까지 옮겼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개울물 속에다 수장시켰다. 나사하고 못들은 이따가 산속에다가 내뿝시다. 꽤 커진 이태식의 말이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산자락을 밟기 시작했다. 대열의 앞뒤에서 긴 숨을 내쉬는 소리들이 연거푸 들렸다. 이태식도 소리 나지 않게 숨을 길게 내쉬며 그려 그려 피돌 보탔을 것이여. 목심 내걸고 하는 일인께. 그들이 본때가 있는 지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을 때였다. 대열 중간쯤에서 사람이 넘어져 구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왈칵 터져 올랐다. 대열이 뚝 멈춘과 동시에 그들은 순식간에 엎드렸다. 무엇이요? 무슨 일이요? 다리를 접질렀구만요. 누구요? 김동혁이구만요. 강경이는 예감의 적중에 약간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구르는 소리가 났던 거리의 느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조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삼조 동무들, 내려갑시다. 강경애는 조원들에게 이르며 아래로 발을 내딛었다. 조원들 셋이 뒤를 따랐다. 김동무, 많이 다쳤소? 강경애가 김동혁 옆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갱신을 못하겠소. 어디가 접질렀는디 갱신을 못해라? 발목이구만요. 두짝 다요? 아니, 왼짝 한나구만요. 그 발목이 또 부러져 부러는 갑소.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그렇게 갱신을 못하제라? 강동무, 어찌 그리 말을 야박한 혀구구요? 김동혁의 낮은 목소리가 완연히 원망스럽게 들렸다. 김동무, 자울름시로 걸었제라? 강경의 목소리는 완전히 싸늘했다. 자울르기는 나가 팔푼이 간디라? 행군엄수로 자울르게? 안 자울렀으면 어찌 딴 동무들은 다 무사원이 지나간 길을 김동무만 팔푼이 맹기로 녹장구리 허고 그요? 죄수가 없을란께 그렇지라. 본시에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하는 법 없어. 왔다 말 좋게 해서 돈 드는 법 아닌디 다친 사람 앞에 놓고 말이 어찌 그리 야박하고 익목초 맛이다요? 강동무가 그렇게 발목이 더 아팠구요. 대원들이 또 쿡쿡거리며 웃었다. 강경이는 그만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동무들, 김동무 데리고 싸게 올라오시오. 그녀는 발딱 몸을 일으키며 내치듯이 말했다. 많이 다쳤소? 기다리고 있던 이태식이 물었다. 그댁 자꾸만이라. 아, 한짝 발목이 쩝질렸음께요. 그만하게 다행이오. 부대도 이제 다 왔음께. 이태식이 돌아섰다. 김동혁을 두 대원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대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원들 중에서 강경이를 싫어하는 대원은 하나도 없었다. 여자 대원들의 4~4명 있었지만 유독 강경이가 인기가 높은 것은 여자답지 않은 용맹성과 여자다운 헌신성의 양면 때문이었다. 그 두 가지 점은 이성인 동지로서 남자 대원들이 좋아하기에 꼭 알맞기도 했다. 여자가 함께 용감하게 싸우니까 더 용기가 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친절하니까 서로가 부담 없이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인다. 그런데 김동혁은 언제부터인가 강경애를 여자로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약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인 그가 적극적인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강경애 때문이었다. 강경애가 돌격대나 정찰대에 자원을 하면 혹시 누가 끼어들서라 뒤따라 자원을 하는 건 김동혁이었다. 그의 그런 편안한 행동이 시작되면서 대원들은 금방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강경애였다. 그녀는 전혀 그런 눈치를 모르는 척 김동혁을 하나의 대원으로만 대했던 것이다. 더 냉정하지도 더 친절하지도 않게. 그러면서 김동혁이 보는 앞에서 다른 대원들의 가벼운 상처를 정성스레 돌봐주거나 스스럼 없이 팔씨름 같은 장난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무표정 앞에서 김동혁은 돌격대에 자원할 때와는 다르게 그의 본래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나 연애 감정 같은 것을 갖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입산을 한 이상 모든 행동이 투쟁과 연결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몸이 고단하고 힘겨우면서도 잔일로 남자 대원들의 뒷수발을 자진하는 것도 그들의 사기를 도두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그녀는 그저 투쟁력이 강한 남자 대원일수록 더 좋아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동지는 이태식일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는 아직 지리산 골짜기들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골짜기 여기나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초소를 세워 차단작전을 꾀하고 있었다. 한 초소에는 대개 10명 정도씩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빨치산들은 그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위험지구에서는 그렇듯이 그들도 대부분 의경이었던 것이다. 의경들은 전투 경험이 별달리 없는 데다 전투 의욕도 별로 없었다. 전투 의욕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의경답게 싸우는 것을 겁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룡은 당장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해결은 해방구가 없는 한 천생 보투밖에 없었다. 지리산 자락에 있었던 작은 규모에 얼마 되지 않았던 마을들은 이미 49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소개로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보투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지리산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위험을 전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겨울을 앞둔 식량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가실이 다 끝났은께 보투를 허기로야 적시기는 어제라. 그리어나 쪼깐 문제가 있단께라. 군당 위원장이 마땅찮은 얼굴로 꽁 힘을 쓰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게 뭔가요? 고개를 숙임막해서 눈을 위로 뜬 이해룡은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것이 말이오. 시상 인심이 조석변이더라고. 정전이나 휴전이다 했상께로 그새 인심이 야리꾸리역에 변해가는 눈치등마 가실이 시작됨스로부터는 아주 횟가닥 달라져 불어서 우리를 인자 똥친 막대기로 한다 그것이요. 그렇다고 보투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문제 어째쓰면 좋겠소. 금매요. 나야 걱정이 된게 말을 꺼낸 것이고 지절로 돌아가는 인심을 가래로 막었소 삽으로 막었소. 아니 그럼 그따위 귀해주의자들이 멋대로 노란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오? 허문 그런 사람들을 막. 가만 가만! 무심한 듯 앉아있던 김범준이 군당 위원장의 말을 제재했다. 그래요. 인심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두 동지의 마음이 다 같아요. 또 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와 인민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소. 자, 그동안 우리는 다 같이 고생들 많이 해왔소. 그럼 인민들은 아무 고생도 없이 호의호식들 했나요? 아니지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우리가 총을 잘 쏘고 잘 싸워서 그런 겁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입산하고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혀 살렸습니까? 바로 인민들입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인민들도 고생했습니다. 인민들은 우리를 돕느라고 고생을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왔다는 혐의로 적들에게 시달리는 고생도 겹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물을 것도 없이 인민의 해방 아닙니까? 그 찬란한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전이 되면 그 약속은 결정적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혁명은 적에게만 폭력인 것이지 인민에겐 끝없는 신뢰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 전사는 외롭고 또 위대한 것입니다. 김범준이 긴 말을 끝냈다. 그의 묵직하고 담담한 어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편안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해룡은 내색을 하지 못한 채 너무 놀라고 있었다. 자신을 힐책하는 말의 내용도 내용이었고 그분이 그렇게도 긴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룡은 머리를 조아렸다. 고맙소, 이동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꿋꿋하도록 합시다. 사흘 뒤부터 이해룡은
자신의 무장 병력과 군당의 무장 병력을 합해 포트에 나섰다. 보시오. 무장 100에 비무장 300이면 합이 400 아니오? 무신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 많은 수를 몰고 어쩌려고 그러요? 군당 위원장은 처음에 고개를 내돌렀다. 동무, 내 말 들어보시오. 우리 형편으로 보자면 식량은 없고 대원들은 많고 날씨는 날마다 추워지고 있어. 거기다가 적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어. 추수가 끝났겠다. 면소재 지성도에 배치된 적들은 아직 별것 아니겠다. 우리가 식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새란 말이오. 그러니까 소부대로 산 아래 작고 가난한 마을이나 직접 거르지 말고 대부대로 부자들 많은 면단위를 덮치자 그거요. 적들이 태평치고 있을 때 기습을 감행하면 우리 무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부자들을 털면 그만큼 수확도 많고 우리 마음도 편할 것 아니오. 내 말이 어떻소? 금매? 그리 들으면 그 말도 맞기는 호요. 근데 면단위에는 적들 병력이 솔찬한디 피해보들 않겠는게라? 군당 위원장은 살짝 꼬리를 사렸다. 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하고 큰 고기를 잡자면 큰 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렇기는 어제라. 정찰 세밀하게 시키도록 하시오. 하모니라. 이해룡은 자신의 병력 중에서 30명을 뽑아 두 조로 나누었다. 1조는 우측, 2조는 좌측에서 은밀하게 공격해 초소를 포위하시오. 적에게 노출되어 공격을 당해져 저는 절대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돼요. 적의 공격을 당하시는 돌격전을 감행하시오. 그리고 이해룡은 비무장들에게 지시했다. 공격조가 초소를 포위하게 되면 내가 초소를 향해 항복을 권유할 거요. 자살하는 내 말이 끝나면 동무들은 일제히 와! 두 번 소리 지르시오. 걔들한테 우리가 정말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오. 이해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공격조는 좌우로 갈라져 신속하게 어둠을 헤쳐나갔다. 이해룡은 언덕배기에 몸을 안전하게 감추고 손나팔을 입에다 갖다 댔다. 초소에 있는 검은 개들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항복하고 나와라.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만약 저항하면 저는 물살이다. 찌렁찌렁하게 울리던 이해룡의 외침이 끝났다. 350명이 넘는 빨치산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가 두 번을 연거푸 후 어둠을 흔들어댔다. 그때 조소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항복한다고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 그럼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틀림없이 살려준다. 하나, 둘, 셋! 그때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나간다! 기다려! 기다려라! 그리고 초소의 문이 덜컥 열리면서 네모난 불빛이 어둠을 도려냈다. 그 불빛 속으로 두 팔을 치켜 올린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격조들이 그들을 빠르게 에워싸고 있었다. 이해룡은 말할 수 없는 통쾌감을 느끼며 큰 길을 건너뛰고 있었다. 비무장들도 초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겁내지 마라. 약속대로 다 살려주겠다. 먼저 옷들을 다 벗어라. 뭘 꾸밀거리고 있나? 반스만 남기고 구두까지 다들 벗어. 우리가 월동 준비하는 거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다투듯 옷을 벗기 시작했다. 팔들은 내려도 좋다. 다들 얼굴 똑바로 들어라. 그들이 굳어진 얼굴들을 똑바로 세웠다. 이해룡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나갔다. 너 일정 때부터 순사실 해먹었지? 이해룡이 손가락 한 사람을 겨냥했다. 그 얼굴은 35이 넘어 보였다. 아니 구반요. 해방되고 부터민디요? 그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며 말을 더듬거렸다. 마꾸만이라 그놈이 순사보를 해먹은 배창순디 행특게나 고양시럽게 헌 악질이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외친 소리였다. 요런 민족 반역자 새끼! 이해룡이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내의 가슴을 푹 찔러버렸다. 사내의 머리가 땅에 박히며 쿵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기를 전부 노획하고 전화줄을 절단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과 동네를 적은 다음 다 묶어 초소 안에 가두시오. 이해룡은 공격조에게 명령한 다음 알몸의 사내들을 향해 약속대로 너희들은 살려준다. 너희들의 이름과 동네를 적어두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들은 두 마을을 향해 거침없이 어둠을 헤쳐나갔다. 절대로 인명피해는 내지 마시오. 마을로 들어서기 직전에 이해룡이 명령을 내렸다. 대산이와 지천이 부잣집들은 쌀이란 쌀은 남김없이 다 털렸다. 부잣집들은 숯밭이 되었지만 동네 전체로 볼 때는 별 소란이 없었다. 그들은 미리 짜여진 조에 따라 부잣집들을 덮쳐 일을 해치워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큰 길에 다다라 매복하고 있던 토벌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적은 내가 맡을 테니까 동문은 빨리빨리 비무장을 산으로 빼시오. 이해룡은 군당위원장에게 숨가쁘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원들에게 외쳤다. 동무들, 지금부터 돌격이오. 저 공격을 뚫고 바로바로 산으로 붙으시오. 그래서 비무장들을 경계해야 하오. 자, 돌격! 빨치산 무장대들은 총을 난사해대며 어둠 속을 내뛰기 시작했다. 토벌대의 추격을 떼치고 완사제를 넘은 이해룡은 인원 점검을 실시했다. 무장대원 넷, 비무장대원 셋이 없었다. 일곱 명의 목숨을 잃어가며 감행한 오늘의 보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해룡은 선뜻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늘로 고개를 젖히며 긴 숨을 토해냈다. 결국 일곱 동지의 몸을 뜯어먹는 세미로구나. 별들을 건성으로 보며 그가 한 생각이었다. 이봐, 간호장교,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요? 양효석은 눈을 찢겨뜨며 짜증을 부렸다. 왜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가 똑 부러질 것 같다고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는 거요, 이거. 전라도 억양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 양효석은 그만 비비꼬이는 신음을 물며 머리를 침대에 박았다. 거 보세요. 괜히 소리를 질러대니까. 수술 자리가 결리잖아요. 양대위님, 대위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이러세요? 잘못됐으면 허파가 상할 뻔했다고 근위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호장교가 체온계를 뿌려대며 말했다. 계속 조금만 더 참으라니 도대체 그게 언제까지란 거요? 대위님 수술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세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열흘도 넘게 엎드려 있는 장교들도 수두룩하다고요. 아니, 나도 그럼 그렇게 오래 엎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요? 입 벌리세요. 체온 재야죠. 양 대위님이 성질이 급하신 건지 엄살이 심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대위님이 혼자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앉아 있어도 되고 걸어다녀도 자유니까 허리가 덜 아프겠지요. 그러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잠은 엎드려 자야 해요. 안 돼요. 체온 게 깨져요. 간호원이 엄지손가락을 자기의 입 앞에다 세워 보였다. 그런 손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양효석은 무슨 말을 하려고 들었다. 체온 게 깨진다니까요. 간호원이 그만 신경질을 부렸다. 다음 순간 양효석이 체온계를 입에서 확 빼내며 소리쳤다. 이봐 소위! 차렷! 차렷! 눈을 부라린 양효석은 간호장교를 향해 느닷없는 구령을 붙여대고 있었다. 어머머, 왜 그러세요? 당황한 간호장교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고 있었다. 이봐, 귓구멍이 먹었어? 차렷해! 양효석은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울려 생기는 통증으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여긴 병원이라고요. 너 대한민국 육군 대위하고 이놈의 체온계하고 어떤 것이 더 중하냐? 네? 이따위 놈의 체온계가 뭐 대단하다고 상급 장교의 말을 맞고 그따위야? 아직도 소인은 자기 잘못을 모르겠나? 어머, 그게 아니고 체온계가 깨지면 입을 다치니까 그렇죠. 이봐, 누굴 놀리는 거야 지금? 뭐? 나를 위해? 양효석이 제 성질을 못 이기고 체온계를 뚝 부러뜨렸다. 간호장교가 울음을 터뜨리듯 하며 입을 가리고 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허, 아주 시원하게 해치워버렸군요. 양대위. 누군가의 관정평이었다. 그 성질 한번 칼칼해서 줬소.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부턴 주사가 좀 아파질게요. 요모조모로 공격이 가해져 올 텐데요. 어떤 싸움에서나 최후의 승리가 문제인데 병원에서 환자야 별 수 있나요? 세 번째의 목소리였다. 어쨌거나 양대위는 전선에서나 병원에서나 여자들과 싸울 뻑이 터진 모양이요. 요복이든 연안이든 남자한테 여자가 꼬이는 것은
하여튼 좋은 일이요. 악담 마시오. 까딱 잘못했더라면 그 괴뢰군년한테 황천길 갈 뻔했단 말이오. 내참 살다 보니 계집년한테 다 당하고 더러워서 참. 양효석은 떨떠름한 얼굴로 입맛을 다셨다. 그런데 말이오, 양대위, 싸움이 붙기 전에 그 부대에 여자가 있는 줄 알았소? 두 번째 환자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야간 전투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럼 육박전이 붙고 보니 여자들도 있더라 그거요? 그리 됐지요. 그럼 여자들도 육박전을 했단 말이오? 글쎄요, 내 등짝을 찌른 건 분명히 여자였는데 여자들은 어디 숨었다가 기회가 오면 뒤에서 찌르기만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육박전을 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붙게도 이제 막판까지 다 갔어?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여자들까지 그렇게 전투부대로 내몰고 있겠소? 여자들이 뭘 싸울 줄 안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전투에 여자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우리가 싸우기에는 전보다 하나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여자들 싸우는 것이 남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양효석이 신중하게 말했다. 양대희가 혼쭐이 나긴 난 모양입니다. 그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괴뢰 여군들이 쏘는 총에 국군들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시해대면 소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소. 양대희 말에 일리가 있어. 여자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오. 그나저나 공산주의 집단은 인간들이 아니오. 남자들이 모자라면 그냥 항복을 할 것이지 어떻게 그 약한 여자들까지 전쟁터로 내몬단 말이오? 세상에 그런 잔인한 것들이 어디 또 있겠소? 아니요, 우리 좋을 대로 적이 약해진다고 생각했다간 큰코 다칠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이 갖는 우월감 때문에 생긴 오해고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어느 학자의 연구를 책에서 읽은 겁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힘의 대결에서는 분명 여자가 약하지요. 그러나 현대전이 어디 마냥 육박전인가요? 힘으로 맞대결하는 경우를 빼면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게 여러 면에서 나타나요. 섹스부터가 비교적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성욕이 무한대인데 남자들은 한번 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성적으로 여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 학자의 말로는 한 여자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열 남자를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적으로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네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들을 끝없이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영 기분 잡치는 소리요? 그게 정말 그런지 간호장교를 당장 불러 확인해봐야 할 문제요. 말허리를 자르고 나선 환자는 정말 기분이 나쁜 얼굴이었다. 그거 줬소? 단, 짐 다 챙겨들고 나서 간호장교를 부르시오. 그 다음엔 뭐가 다른가요? 양효석은 세 번째 환자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꽤나 유식해 보이는 그의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수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7, 8년을 오래 살아요. 그 다음이 지구력인데 밥을 굶는 것도 추위를 견디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모두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끼어들어 전투력이 약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참 문수령을 아는 것도 많고 여자한테 기가 팍 죽어 있구만요. 그렇게 들어도 별 수 없어. 빨갱이 새끼들 여자들까지 몰아내 싸움을 시켜? 문수령은 아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싸움에 이기는 것뿐이니까 적이야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적들이 고칠 리가 없으니까 말이요. 그리고 전투에 투입된 여자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인지 광적인 공산당원들인지 우린 모르지 않소? 만약 공산당원들이라면 북괴를 욕한 우리들 입만 아프게 된다 그 말이오. 맞아요. 공산당원들이 가망이 많아요. 내가 곰피토브를 할 때 보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다 제 발로 걸어들어간 열성 빨갱이들이었거든요. 그것들은 공산주의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양대위, 그 열성 빨갱이 여성 동무한테 물건 잘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처지에.
그래, 그날 밤 전투는 어떻게 됐소? 첫 번째 환자가 물었다. 우리 중대가 결국 적들을 다 없애고 고지를 점령하게 하였지요. 아니, 양대위님, 멀쩡하시군요. 군의관이 양효석 가까이 걸어왔다. 예, 멀쩡합니다. 왜, 간호장교가 발작이라도 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예,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야 이따가 간호장교가 오면 주물러 달라고 할 겁니다. 양효석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거야 기술껏 하세요. 군의관이 따라 웃고는 그런데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했다. 축하요? 예, 지난번 전투의 무공으로 소령 특진이 결정됐다는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양효석은 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비명을 토하며 상체를 도로 침대에 부렸다. 주위의 환자들이 마구 웃음을 떠뜨렸다. 양효석도 입에는 신음을 문 채 얼굴은 웃고 있었다. 요런 시부랄 놈들이 움직이려는 것이 어찌 유상시럽네. 요것들이 막판 보자는 지랄 발광이 아님사 어찌 요럴 수가 있겠다냐? 진트제에서 난장판을 지기지 않나? 인자 또 들모래다 회정리꺼정 치고들어 곡식을 훑어가지 않나? 요것들이 기가 죽어 더 짚은 산으로 꼬랭댕이 숨기는지 알았던마 됩대 먼첨치고 댐벼? 그 잡것들이 점잖으니 살고 잡은 사람 속에 불을 질르는디 요 염상구가 두 눈 똑바라지게 뜨고 있는 한 벌교는 못 묵어. 야, 너희들 다 똑똑하니 들어. 회정리 삼구고 들몰 지동리 낙성리고 입산 빨갱이들 집구석은 싹 덮어갖고 그 새끼들이 왔다 갔는가 부터 조사요. 경찰하고 협조하기로 였은께 너희들도 심내서 인정사정 불끝 없이 모락시럽게 조사요. 시원찮게 허는 새끼들은 제까닥 제까닥 두벌대로 뽑아 산속에다 처박아 뿔 것인께 뭐다 알아듣겠어? 알겠구만이라. 너희들도 다 귀 있은께 들어서 알겠지만 요새 공비들이 천지사방에서 세시로 지랄 발광들을 시작했는디 요것이 아주 요상실은 징종께 맘들 각단지게 공구려 묵어야 할 것이요. 어리빙하고 돌아가나가던 또 무강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 생길 것인께 요번에 당한 일들도 그간의 암시랑 아니었은께 경찰에서 공비들이야 조계산 백운산에서나 사는 짐승들이다 생각하고 태평치고 붕알들 쪼물락끼리고 앉았다가 뒤통수 깨진 일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요번 일이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일인께 다들 정신 똑똑하니 체리라 그것이요. 알아묻겠어? 알겠구만이라. 염상구가 부하들을 앞에 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는 시간에 회정리 3구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회정리 3구는 순천으로 뻗어간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위를 상구라 했고 아래를 하구라 했다. 그런데 제석산 앞자락을 살짝 깔고 앉은 상구에 어젯밤 빨치산들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부잣집들을 골라 곡식을 털어갔는데 어찌나 감쪽같이 그 일을 하고 떠났던지 그들이 다녀간 것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녀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날이 밝고 나서였다. 어쩐 일일까? 밤손님들이 여그거정 발길오게? 큰매 말이요? 밤손님 대어는 이야기야. 산 가차온 딴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던마. 아, 여그는 제서상 밑이 아니라서 근가? 왔다, 거칠르지 말소.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이 간디? 나가 허는 말은 쪽간이라도 짚은 산을 말하는 것이제? 아니시 아니오. 얼마 전에 진트제 굴거정 온 그 사람들이 여그라고 못 올라든가? 그 사람들은 축지법을 쓴단께 올라고 맘만 먹는담서야 진트제 오나 여그 오나 매일반이제? 근디 말이시 이적지 열심도 안 얻은 사람들이 갑작시리 어찌 일이요 그것이요? 그 속에 어찌 알겠소? 니나 나나 다 궁금한 일이제? 또 그 사람들 시상이 될란가? 어허, 입 단속허소. 나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시 가차온 동네서는 더 걷어먹을 곡식이 없은께로 여그거정 온 것이 아닐란가 싶은디? 잉, 그럴란지도 모를 일이제? 글먼 또 올란지도 모르겠네? 누구 기둘리는 사람 있는감? 워따, 요상실은 소리 다허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면 순사들한테 줄갱이 치고 그런단께 겁나서 허는 소리 아니요. 졸갱이 아니라 물벌기를 쳐도
우리가 토해낼 잘못이 무엇이가 있어야제? 우리가 산 사람들을 보기를 였어. 보리라도 한 주먹 보태주기를 였어. 어둠 타고 바람맹기로 왔다가 바람맹기로 갚은 사람들 놓고 우리 잡짐은 무신 소양이요? 순사들이고 청년단이 언제라고 우리가 무신 특별난 잘못여서 잡지고 왈기고 겁먹이고 헙디요? 다 지금 맘대로제? 그나저나 밤손님들이 한번 걸음트기 시작했은께 자꾸 우는 것이 아닐란가? 그리 되면 우리만 세중간에 찡개서 홀태질 당원이라고 피버틀 일이요? 우리 진정 돈내는 밤손님들한테 곡식 털리고 순사들한테 홀태질 당하고 엄시로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추 적금 써다 미쳐불라고 허요? 어디가 자네 친정 동네만 그렇한디? 그런 동네야 세고 셋째 다들 고상이 말이 아니제. 그리 세중간에 찡겨서 이 눈치 저 눈치 봄수로 뭘 바라고 사는고? 참말로 각도분할 일이시왜? 바랄 것이 뭐시가 있겠소? 이놈의 난리나 싸게 끝나기를 바라제. 그러제. 이 짝으로나 저 짝으로나 난리가 싸게 끝나야지. 요래 갖고는 죽도 밥도 아니시. 해방되고 이날 이때거정 요리 체질을 당한께 인자 입에서 신물이 나고 징글징글하구마. 참말로 언제나 사람 사는 시상이 올란지. 지대로 묵지도 못함시로 요리 가심 통개통개하고 사는 것도 인자 징허구마. 근디 말이요, 어저께 밤에 혹여 외서댁에 안 왔을란가? 뜬금없이 무슨 소리요? 산 사람들이야 남자 여자 차등이 없이 싸운다고 안 하던갑네. 근께 외서댁에 왔을란지도 모른다 그것이제? 왔다 실답잖은 소리 말소. 회정리라고 꼭 회정리에서 입사한 사람들이 맞는다는 법이 정해졌간디. 혹여 외서댁을 봤더라도 그 말 입에 올리면 큰탈 나쁘네. 순사고 청년단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집이 워쩌크럼 되겠소. 그러녀도 입산자 집안들은 눈에 시뻘거니 불키고 쫑그고 멋대로 뒤지고 엎고 난리 판굿을 꾸미고 있는디. 그런 말 들었다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은 절단 나쁘네. 하몬 입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봤어도 안 본 것으로 혀였어. 입사는 사람들이야 입사는 사람들이고 남측이 식구들이나 살아야 쓴께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써. 요런 시상은 그저 새댁 시집살이 허댓기 봉사 3년, 귀먹쟁이 3년, 벙어리 3년으로 사는 것이 지일이시. 금매 말이오, 어찌 요리 답답하고 깎아벌게라이. 구사티나 우물가에선 여자들의 잇몸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세 여자가 모여 앉아 있었다. 김복동의 아내 장흥댁,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이었다. 워메, 어저께 밤에 길자 아버지가 웠지 않았을까이? 얼굴을 딱 한 분만 봤더라면 원도 한도 없었을 것인디. 남양댁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허, 자네 무슨 말을 그리요? 말이 사람 잡는 시상인 줄 몰라서 근가? 장흥댁이 방문 쪽으로 당황한 눈길을 빠르게 돌리고 나서 꾸짖었다. 성님, 그리 놀랄 걸 하나도 없소? 우리가 이적지 헛말대로 어차피 끌려가 당하는 것이야 받아놓은 밥상인디. 기왕 그 꼴 될 바에야 남정네들 얼굴이나 한 번씩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오. 안 보고 안 봤다고 해도 안 믿어질 판인데 보고 안 봤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더랐냐 그것이오. 자네는 안 근가? 남양댁은 응원이라도 청하듯 목골댁을 쳐다보았다. 나도 속마음이야 다 그렇지. 근디 어저께 밤에 참말로 안 온 것인지 오고도 우리를 안 찾아보고 그냥 갚은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목골댁이 시름겹게 말했다. 원매, 저 숭한 것잠 보소? 남양댁보담 한술 더 뜨고 나오네. 장흥댁은 고개를 젖혀 숨을 내쉬며 어이없어 했다. 금매, 요것까지 왔음시로 그까? 남양댁의 눈을 반짝 빛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 코 찔찔 기르는 아그덜맹키로 철없는 소리들 고만이요. 장흥댁이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성님, 그래 찾지 마시오. 성님도 속이야 우리 속이나 같음시로 어찌 그랬었소? 끌려가기 전에 우리끼리 허고잡은 말이나 혈할 것 아니겠소? 기모피고 사는 신세도 서러운디 우리끼리 말도 못하면 어찌 살겠소? 어조를 바꾼 남양댁의 하소연이었다. 금매, 우리 앞질은 생각허덜 말어. 우리가 요리 모여 앉은 것도 순사들이 알면 다 흠이고 트집이여. 무신 말들을 했냐?
무슨 말을 그리 맞췄냐? 네가 남편들 왔었는데 안 온 것으로 허자고 했지야? 요리 트집 잡고 들면 그 물음물음이 다 메타작값 아니겄는가? 금매 영측 없이 그렇구만이라. 목골대기 엉덩이를 들었다 놓으며 금방 겁질린 얼굴이 되었다. 성님 말이 맞기는 허요만 어차피 받아놓은 밥상이란 깨라. 근데 참말로 오고도 우리를 안 찾아보고 갔을까? 금매 쬐끼는 걸음들인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겄제. 남양댁은 생각을 간추리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갸웃 대가며 중얼거렸다. 아, 시잘데 없는 생각 허들 말어. 안 왔은 게 그렇지. 왔음사 지 아무리 쬐끼는 걸음이라도 비문이 찾아봤을 것이요. 다 지그 처자식들인디. 장흥댁이 못을 치듯이 말했다. 아메 성님 말이 맞을 것이요. 그 남정네들도 처자석 보고잡기야 우리들 매미나 뚜껑틀 것인께라. 목골대기 고개를 주워거렸다. 근데 성님, 아그돌 예비가 다 살아는 있을게라? 남양댁이 불쑥 한 말이었다. 무슨 탄식처럼 터져나온 말에는 물기가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문딩이, 나가 그걸 어찌하러? 장흥댁도 목이 메었다. 참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지 사람이 살지. 목골댁의 말은 완전히 울음이었다. 나가 말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른 사람이 딱 한나요? 그것이 우리 동선디? 나도 길자녀만 없었음사 동서맹키로 입산이었을 것이요. 요리 피 보듬서 사느니 남편 옆에서 하루라도 맘 편하게 살다 죽는 것이 낫지. 항, 그것이 훨씬 낫지. 남양댁은 연상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못 쓰겄네. 얼른 이러들 나소. 우리들이야 내놓고 울 수도 없는 사람들인께. 장흥댁이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다. 목골댁도 손등을 눈에 댄 채 울음을 추스리고 있었다. 한편 한장수 노인은 길가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어젯밤의 일이 꼭 꿈결 같기만 했고 그 말도 거짓말 같기만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자다가 일어나 당했을 뿐 분명 생시였고 그 말도 분명 자기가 물어서 들은 대답이었다. 한장수 노인은 그 말을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 말은 혼자의 가슴에 담아둘 수도 그렇다고 전할 수도 없는 커다란 짐이고 근심이었던 것이다. 한장수 노인은 바깥에 저벅거리는 말소리들에 놀라 잠이 깼던 것이다. 처음에는 떼도둑이 든 줄 알았었다. 그러나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그들이 총을 든 것을 알고서야 산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다. 김복동, 마삼수, 강동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며 마당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왈칵 반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머슴방을 비우고 떠나버린 세 사람이 금방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동안에 혼자 겪어낸 외로움과 마음 졸임이 새롭게 되짚이며 자신도 모르게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묻기 시작했다. 예 말이오, 김복동이 마삼수 강동기가 어찌 됐는지 아시오? 광에서 쌀가마니를 전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보시오, 강동기, 김복동이 마삼수가 어찌 됐는지 아시오? 강동기, 마 머시기는 모르겠고 김복동이는 죽었소. 야, 김복동이, 복동이가? 그것이 언제요? 몇 달 되었소. 거기가 어디요? 결자저도 모르요. 그뿐이었다. 밤손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장수 노인은 그 소식을 김복동이네 집에 전해야 할지 어쩔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가슴 텅 비어버린 허망한 서러움에 젖어 있었다.